필라에서 이 가방과 옷을 쇼핑을 했는데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가방을 매지도 못하고 방에 방치만 해두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카페를 가거나 가벼운 외출을 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물건들을 담아봤어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먼저 핸드폰. 핸드폰은 완전 필수죠.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붙였던 스티커를 드디어 뗐습니다. 다음은 요 립밤. 이 립밤은 콘서트에서 남준님이 쓰신 걸 보고 샀어요. 이건 요렇게 색이 납니다. 향은 로즈향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연고향도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헤라 쿠션. 이거는 수정 화장용보다는 그냥 거울용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갑. 저는 이렇게 작고 가벼운 지갑이 좋더라고요. 카드 한두 장 넣고 현금 조금 넣고 다니기에 좋은 이 지갑의 패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갑입니다. 다음은 에어팟. 이것도 필수템이죠. 이렇게 생긴 케이스가 튼튼하고 벗겨질 염려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볼펜. 카페에서 약간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게 뭔가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 다음은 충전기. 다음은 짠! RJ 파우치. 귀여워서 넣어봤어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알콜 수압을 넣어놨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패드에 펜슬이 항상 붙어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펜슬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좀 무겁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온 앨범 이후로 파란색에 꽂혀서 연한 하늘색 케이스를 샀더니 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진한 파란색을 사보려고요. 다음은 책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농담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이디어에 관한 책이에요.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책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달랑달랑거리는 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책갈피인데 끼워놓으면 이게 이렇게 달랑달랑거려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마스크는 밖에 나가기 전에 필수로 하고 나가죠. 이렇게 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소개해봤고요. 다음은 제가 산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티셔츠 하나, 둘,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까만색 옷. 이것까지 티셔츠 세 장을 샀어요. 짠! 너무 귀엽죠? 이 흰 티셔츠는 어깨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짠! 앞면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필라가 써져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 까만색 옷은 앞면에는 이렇게 필라가 그려져 있고 보이나요? 뒷면에는 이렇게 흰색 글씨가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짜잔! 템플릿인데요. 제가 필라 매장에서 스리슬쩍 직원분께 혹시 방탄소년단 포스터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눈치를 샥샥 보시더니 챙겨주신다고 하고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언니랑 같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씩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가졌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먼저 이거는 이렇게 생긴 책잔데요. 이렇게 신기하게 열리더라고요.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랑 옷이랑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긴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명씩 책장이 넘어가는 건가 봐요. 오,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다음은 짠. 이거예요. 제가 산 거 이거. 다음은 오. 그리고 신발. 그리고 오. 포스터가 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민님, 호송님이 입은 옷을 보고 샀죠. 다음은 오.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짠. 짠. 너무 예쁘다. 이 책자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짠. 마음에 드는군.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썸머 컬렉션이래요. 이거는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따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보시면 짜잔.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 안에 스티커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너무 좋아. 안에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넘겨보면 짠. 너무 예쁘죠? 또 투명한 이런 필름이 이렇게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 거죠. 너무 예뻐. 근데 여러분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투명 필름이 있고요. 다음은 슈가. 단체! 단체에는 이미 귀엽게 꾸며져 있어요. 다음은 호비. 다음은 지민. 너무 예뻐. 아! 여기 스티커에 있는 이 티셔츠가 똑같이 그려져 있네. 그리고 태형. 저 이 신발 있어요. 마지막으로 짠! 정구. 이렇게 끝! 스티커를 좀 붙여볼까봐요. 이게 다 붙이고 싶은데 단체? 단체 사진은 이미 좀 뭔가 꾸며져 있으니까 슈가. 이번에 D2가 또 나왔잖아요. 여기에 하트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고양이 스티커도. 귀엽다. 피아노가 또 빠질 수 없지. 이렇게 티셔츠 붙여주고 머리에. 너무 귀여운데? 그냥 사진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다가 다시 덮으면 너무 귀엽다. 아주 간단하게 꾸며봤습니다. 책자 소개까지 맞춰봤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